안녕하세요. 모두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사를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은 간간이 독립군이랑 연계돼가지고 거론되는 게 바로 체코군단입니다. 아니, 체코군단이 왜 거기서 나와? 라고 의문을 표하실 수밖에 없죠. 체코는 극동아시아에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유럽에 위치한 나라이니까요. 따라서 지금부터 국사책에 나오지 않는 체코군단의 기막힌 사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참전했죠. 근데 오스트리아군 내부에서 오스트리아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바로 체코 출신 병사들이었습니다. 체코는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어가지고 독립에 대한 열망이 상당한 상태였어요. 이들은 러시아와의 전투에 동원이 됐는데 대충 싸우다가 항복하거나 혹은 탈영하는 식으로 러시아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탈주한 체코 병사들은 자기들은 강제로 끌려온 거고 오스트리아랑 싸워가지고 오히려 체코의 독립을 쟁취하고 싶으니까 재무장시켜달라고 러시아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랑 러시아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전황이 노답으로 돌아가고 있거든.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한테 처발리고 있고 러시아는 당시 탄덴베르크 전투에서 독일군한테 대패해가지고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재무장시켜가지고 독일과의 전투에 동원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코 군단이 탄생하게 되었죠. 규모는 약 5만 명, 딱 군단 규모네요. 그리고 체코에 대한 독립을 원해서 여기에 합류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기도 굉장히 높았고 당시 러시아군이 장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무장 수준도 높았어요. 그래서 프랑스나 러시아나 이 체코 군단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망해버렸다는 거죠. 중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로마노프 왕조는 지하실에서 총살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재차 혁명을 거쳐서 러시아는 우리가 아는 볼셰비키 정권, 즉 소비트 사회주의 러시아가 되어버렸죠. 이 난리통 속에서도 일단 체코군단의 목적은 체코의 독립이다 보니까 싸울 준비를 하면서 러시아 영내에서 존버타면서 대기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이 새로 들어선 소비에트 러시아도 체코군단한테 호의적일지 굉장히 미지수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한 예상은 맞아떨어져가지고 소비에트 러시아는 체코군단을 적폐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최대한 러시아 영토에서 빨리 쫓아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소비에트에 반대하는 귀족군대, 즉 백군이 대대적으로 소비에트군, 적군한테 반란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적백내전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코군단의 거친 문제는 전세계적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죠. 일단 프랑스 같은 연합국들은 소비에트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야, 쟤네는 니네랑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야. 그냥 오스트리아랑 싸울 수 있게 멀쩡히 살려가지고 연합국 편으로 보내줘. 근데 소비에트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당시 백군은 서부 러시아에서 적군을 엄청나게 찍어누르면서 압도하고 있었고 적군은 간신히 철도망이나 주요 도시들만 지켜내는 판국이었는데 여기서 체코군단이 연합국과 합류하려고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백군이랑 합류해서 총구리를 소비에트로 돌리면은 완전 망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에트는 계책을 하나 마련합니다. 바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보내준 다음에 거기서 배편으로 프랑스로 보내주기로 한 거죠. 거의 세계일주급의 여정인데 연합국은 도중에 서쪽으로 오게 되면은 전투에 휘말리면서 체코군단의 전력이 약화된 걸 방지할 수 있었고 소비에트로서는 이렇게 하는 편이 체코군단이 백군에 합류해가지고 적군을 때리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었죠. 그래서 서로 윈이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하고 체코군단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쭉 길게 일렬로 늘어선 상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블라디로 가면 여기서 체코군단 이야기를 할 일이 없었지. 연합국들은 체코군단한테 비밀 지령을 이미 내린 상태였어요. 도중에 귀환하다가 기회가 되면은 백군에 합류해가지고 적군과 싸워달라고요. 근데 체코군단이 미쳤냐? 연합국이 뭐 잘해준 게 있다고 목숨 걸고 2억만리 타지에서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는 소비에트랑 싸워줄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굳이 소비에트가 먼저 전쟁을 걸어오지 않는 이상 체코군단이 소비에트에게 헌공을 가할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 멍청한 볼셰비키 놈들은 딴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단 5만 명의 굉장히 무장이 잘 되고 전투력이 높은 군대가 러시아 영내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불안한데 하다가 결국은 무장 해제를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또 멍청한 게 한 개 중대 병력만 체코군이 수천 명씩 우울대는 병영에 보내가지고 야 니네 무기 다 내놔 이런 거예요. 당연히 체코군은 기관총 세력을 잡으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 중대 병력은 쫓겨나옵니다. 그리고 체코군단 각 제대로 이 X놈들이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려고 했다는 소식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체코군단은 대대적으로 봉기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전부 다 접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소비에트군한테 대량의 무장 열차를 갖다가 탈취해가지고 강력하게 무장한 상태에서 시베리아를 건너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뭐 체코군단은 일이 이렇게 된 겸 연합국과의 약속도 지킬 겸 겸사겸사 해가지고 적군과의 전투를 지속하게 돼요. 소비에트는 체코군한테 빅녀 승복은 거나 마찬가지죠.
적군은 체코 군단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토벌에 나섰습니다. 근데 당시 극동 러시아에는 볼셰비키 애들이 힘을 쓸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됐었거든. 그래서 체코 군단은 각지에서 볼셰비키 놈들이랑 싸우면서 집에 들고 갈 선물도 좀 챙길 겸 뭐 은행도 털고 약탈한 보물들을 열차랑 병영에 적재하는 등 사실 이게 마적단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적재성을 가지긴 했는데 당시 소비에트 볼셰비키 군대도 주요 수입원이 은행털이었다는 점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약탈한 보물들은 이후에 소비에트 측이랑 협상을 하면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죠. 이렇게 즐거운 나라를 보내고 있던 체코 군단이었는데 상황이 점점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백군이 점점 적군한테 밀려가지고 패퇴하기 시작했고 적군이 극동 러시아에까지 출현하게 된 거죠. 체코 군단은 생각했어요. 아, 이대로 가다가 백군이 패배하게 되면은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먼 타국에서 시체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체코 군단 측이 먼저 소비에트에 접근해가지고 비밀 협상을 합니다. 백군의 지도자들을 생포해가지고 적군에 넘기고 약탈한 보물들을 다 토해내는 조건으로 서유럽 보루의 무사귀환을 보장받는 시기였죠. 소비에트 측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흔쾌히 이 협상에 응합니다. 이윽고 백군의 지도자인 콜차크는 체코 군단의 배신으로 인해서 붙잡혀가지고 처형당했고 소비에트가 러시아 통일에 성공합니다. 체코 군단에게도 희소식이 들어왔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체코가 자동적으로 독립하게 된 거죠. 그리하여 1920년 체코 군단은 차례차례 귀국선에 올라타가지고 귀국하게 됩니다. 잘 가요 체코군.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남의 나라의 감동 스토리가 왜 우리나라 역사책에 등장하지? 라고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자, 체코 군단이 1920년 귀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미 체코의 독립이라는 목적은 달성된 상태였어요. 1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체코가 독립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총이랑 대포랑 탄약 들고 갈 필요 있어요? 아니죠. 죄다 당근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상한 게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이었습니다. 당시 독립군은 사람만 많아도 무기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기본 모장이 화석총이었고 그마저도 없어가지고 뭐 죽창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동네로 무기 수집 원정대 보내고 그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체코군이 이렇게 당근에다가 신식 무기를 저렴한 값에 대량으로 올려버리고 그걸 최재형이 사가지고 그걸 독립군한테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독립군은 순식간에 러시아제 신식 무기들을 갖추게 되었고 무장 수준이 일본군에게도 우위를 점할 정도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체코 군단이 넘겨준 무기들은 50나랑 소총 수천자루, 권총, 탄약 100만발, 경기관총이랑 중기관총 수십자루, 대포 10여문 등등 엄청난 규모에 달해가지고 사단급 이상의 병력들을 무장시킬 수준이었다고 하며 이 엄청난 양의 무기들은 곧바로 몇 달 뒤에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에게 불을 뿜게 됩니다.